이제 바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그 WHO와 정부의 대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하고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재는 지영미 박사님이시고요. 감염병, 특히 그 바이러스 질환의 전문가로서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장을 역임하셨고, 특히 이번 팬데믹 선언 등을 관장하는 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WHO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그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국가전략위원회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초유의 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 WHO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러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긴급위원회 그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 신종 감염병에 의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 WHO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보건 규약과 그 긴급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WHO가 그 연구개발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WHO하고 이제 컨트리 조인트 미션이나 그 합동 평가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새로운 그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신종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WHO 역할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위기에 대한 평가와 데이터 수집 그리고 정보 공유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 테크니컬 가이던스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되고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234개 정도의 테크니컬 가이던스를 만들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국제보건규약 그 포컬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들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긴급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R&D 관련해서는 WHO가 운영하고 있는 R&D 블루프린트라는 그 팀과, 그다음에 유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피드 R하고 연계해서 R&D 전반적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인 그 지원이 필요한 나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그 GOON이라는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이라는 그 전문가들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WHO가 이제 세 레벨이 있는데, 헤드쿼터 이외에 이제 리저널 오피스나 컨트리 오피스가 이제 각 나라에 150개 정도가 이제 분포가 돼 있고, 그들이 현장에서 이제 그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응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127개국에 이제 그런 물품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WHO가 조인 미션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번에 이제 한 80여 개의 미션이 중국, 그 이태리, 이란 등을 포함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려면 이제 펀드레이징을 당연히 해야 돼서 그 6억 7,500만 달러를 이제 목표로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이 채 안 되는 돈이 지금 현재 모아졌고, 우리나라도 3.3밀리언 달러 정도를 커밋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WHO 각 나라에서 보고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보통 6개 리전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그 얼마 전까지도 이제 유러피안 리전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미주 지역이 더 앞서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남미 지역의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6개 리전 중에서 아직은 아프리카 리전이 굉장히 숫자가 작지만, 이제 여기가 가장 인프라의 역량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쪽에는 이제 뭐 식량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푸드 스큐리티 문제가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이제 긴급위원회 통해서 이제 그 EC가 EC에서 이제
비상사태 선포가 결정이 되고 DG가 선포를 했는데 사실 보시면 그 이전에 1월 10일, 11일 그 정도에 이미 굉장히 많은 테크니컬 가이던스들이 WHO에서 만들어져서 배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O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 특히 이제 롤링 업데이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계속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가이던스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34개 이상의 것들이 이제 각 분야별로 만들어져서 공유가 되고 있고 그중에 특히 이제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이제 이게 2월 초에 나온 문서인데 크게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nternational 그 Coordination 관련 문제, 각 국가의 대응 능력을 스케일링 업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R&D 가속화 그렇게 세 가지 분야를 일단 언급을 하고 있고 그 R&D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2월 11일, 12일에 R&D 글로벌 포럼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 COVID-19 관련된 R&D 로드맵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면 4월 달에 이제 다시 이 스트래티지가 업데이트돼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가 이런 신종 감염병 위기 때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근간을 보시면 이제 국제보건규약이 있는데요. 국제보건규약에 이제 그 WHO에 참여하고 있는 194개국 모두가 이제 바인딩되는 그런 리가라는 도구가 되겠고, 이거의 원래 이제 처음 시작되게 된 유래는 이제 콜레라 에피데믹 19세기에 생기면서 이제 그 인터내셔널 세니터리 레귤레이션으로서 처음 이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WHO가 48년도에 만들어지고 69년도에 그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콜레라 이외에도 패스트나 황열 그런 것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정이 2005년에 됐고 발효가 2007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이 WHO, IHR은 일단 국경을 넘어서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그 다음에 각 국가가 질병과 관련된 유행을 빨리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WHO가 IHR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비상사태 선포이고요. 이런 이제 그 아웃브레이크 생겼을 때 각 국가는 WHO에 24시간 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는 이제 그 관련돼서 긴급위원회를 꾸리게 되는데 일단은 그 국제적인 전파의 위험도 그리고 이제 그 무역이나 여행과 관련돼서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그걸 판단을 해서 그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비상사태로 선포된 경우는 이번에 COVID-19를 포함해서 총 6건이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그 세 가지는 아직까지도 그 비상사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이런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온이라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는 것을 돕게 되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앱셋이라고 해서 그 Asia Pacific Strategy and Emerging Disease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IHR 이 국제 보건 규약이 각 국가별로 이행된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WHO가 이번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과정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화회의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WHO DG 테드로스가 직접 이제 중요한 회의인 만큼 직접 그 오프닝과 클로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onflict of interest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각 회의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것을 확인을 하는 절차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나라들의 발표를 듣게 되는데 이번에 당연히 중국의 발표가 굉장히 길게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 한국, 태국이 해외 유입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로부터 간단한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있고 나면 질의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퇴장을 하고 거기 위원들과 WHO 사람들만 해서 클로즈 세션으로 컨피덴셜한 그 미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피덴셜 세션을 통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그 다음에 권고사항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긴급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다시 3개월마다 최소한 다시 회의를 해서
이게 비상사태로 계속 갈 것인지 그리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회의가 22일 날 먼저 있었는데 22일 날 있고 나서 바로 23일 날 0시를 기해서 우한 폐쇄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그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중국이 굉장히 긴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 발표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고 있고 R0 값이 최소한 1.4에서 2.5 정도 그리고 557건의 사례 중에서 4% 사망률 그리고 4세대 전파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병원에서의 그 전파가 있었다는 것 그 시비어리티는 시비한 케이스가 한 25% 정도 된다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유입 사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멤버들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상사태 선포가 되지 않았지만은 일단 권고사항으로는 WHO에 한 10일 이내에 다시 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WHO 중국 그 조인트 미션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주었고 중국에 이제 많은 권고사항을 주었는데 일단은 바로 차이니스 뉴 이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서베일런스를 강화하라는 것과 WHO 및 파트너랑 협력을 잘하고 데이터를 잘 공유할 것 등의 권고사항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회의 때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는데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WHO 조인트 미션을 빨리 최대한 빨리 이제 진행을 하라는 것과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미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정구 교수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WHO는 이제 그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많은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엑스레이 스크리닝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국가에 주는 이제 권고사항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트래블이나 트레이드 관련된 제안은 하지 않았고 거기에 반하는 조치를 국가가 취할 때는 반드시 WHO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이후에 그렇게 다 국가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집단에 대한 스티그마나 차별을 하지 말 것 이런 권고사항을 주었습니다. 3차 회의가 이제 4월 30일 날 있었고요. 4월 30일 날 당연히 이 비상사태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 컨센서스가 있었고 그리고 WHO에 주는 권고사항으로 이제 코디네이션 관련된 것 특히 이제 그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그 퍼블릭 헬스 매저를 조정할 때 하는 그 가이던스를 그 제공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솔리더리티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임상 시험에 하이 인컴 컨트리 이외에도 로우 미들 인컴 컨트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권고사항과 함께 그 이번 바이러스의 소스를 찾는 그 과정에서 원활성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헬스 서비스가 기본적인 것들은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R&D 관련해서는 WHO가 상당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실제로 1월 말에 비상사태 선포가 되기 훨씬 전부터 사실 그 워킹그룹을 이제 9개 분야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9개 분야 중에 사실은 뭐 소셜 사이언스라든지 에티컬한 이슈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R&D에 대한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사태 선포된 다음에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글로벌 포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3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뭐 펀드레이징도 하고 한국도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제 인터내셔널 솔리다리티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개의 그 트리트먼트 옵션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4월 27일 날짜로 그 11개국에서 1,600여 명 이상의 환자가 인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분야에서도 이제 120개 이상의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중 10개가 임상에 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4월 24일 날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라는 그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지면서 WHO 이외에도 뭐 웰컴 트러스트나 Gavi, CEPI, Gates, 뭐 글로벌 펀드
등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고 더 많은 파트너들이 이제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 치료제 특히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실시간으로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여기 15일자 날짜 숫자인데 지금 보시면 2,500여 개 이상, 2,300여 개 이상의 연구가 지금 등록이 돼 있고 국가별로 이제 그 숫자를 보시면 한국이 8개, 중국이 161개, 미국이 153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국이 사실 숫자가 작은데 지금 환자가 많이 줄면서 이 치료제 관련된 그 임상 시험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 이제 대응을 굉장히 잘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대응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역학적인 데이터, 임상적인 데이터, 퍼블릭 헬스 그 리스폰스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잘 분석이 돼서 공유되는 것이 더 또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R&D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리고 또 글로벌 파트너들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WHO 측에서 제시한 그 챌린지에 대한 건데요. 일단 각 분야별로 퍼블릭 헬스 역량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취약 인구 집단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질환인 만큼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알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와 함께 이제 전파를 줄이면서 또 경제 사회적인 그 영향을 어떻게 적절하게 밸런스 시켜 나가는지 그게 이제 가장 큰 챌린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WHO와 중국의 조인트 미션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1월 23일 날 그 우한 폐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역학 그 에피 커브를 보시면 이미 이제 그 커브가 많이 꺾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날 프레스 브리핑 때 같은데 상당한 이 거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미션이 이제 우리나라 메르스 유행 때 2015년에 있었고 이 이후에 사실은 이제 비상사태 선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이제 우리 국가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했고 그 2017년도에 이제 그 합동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이제 이 평가 자체는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이었지만은 준비 기간이 거의 6개월 정도 걸렸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요. 제가 거기 준비 단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책임이 컸었는데요. 한 10개 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굉장히 그 큰 평가였고 결국 모든 분들이 잘 협력을 해서 평가 점수는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4.52 정도로 그때까지 받았던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메르스 이후에 굉장히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HR 관련돼서 그 IHR이 각 국가별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그런 프레임워크 이제 네 가지 정도의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건 매년 이제 애니얼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건 이제 항상 의무적으로 매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세 가지 아프터 액션 리뷰나 시뮬레이션 엑서사이즈나 방금 전 말씀드린 그런 평가 합동 평가 그런 것들이 이제 볼런터리 베이스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의무적으로 함으로써 이제 또 IHR 이행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100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지금까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동 평가 그런 것들이 2016년에서 18년 기간 동안에 100개국에서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도 한 10개 이상이 더 포함이 돼서 한 110개국 이상이 지금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WHO의 역할이 그동안 적절했는가 그런 얘기와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그것은 이제 새로 만든다는 건 사실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WHO가 이제 UN 아시다시피 UN의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에이전시로서 194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 헤드쿼터 이외에도 이제 6개의 지역 사무소 그리고 150개 이상의 이제 컨트리 사무소에 7,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UN의 그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제 이 COVID-19 대응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WHO 리폼 관련된 건데 2011년부터 14년까지 계속 그 WHO 리폼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가 빨간색을 표시한 부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IHR 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IHR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고요 이미. 그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이제 에볼라 관련 대응을 WHO가 잘 못한다는 그런 말과 함께 그 미국 주도로 글로벌 시큐리티 아젠다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67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게 정부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예산이 많이 깎여서 사실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능들이 WHO로 넘어가서 WHO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 해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틀을 깨서 더 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폼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WHO 그 새 사무총장이 오면서 그 테드로스가 굉장히 기구를 많이 변화를 시켰고 보시면 이제 이게 올 초의 조직도인데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게 Chief Scientist를 굉장히 이제 고위직으로 하나 만들었고 그 중에 디지털 헬스 분야가 포함이 돼 있고요. Emergency Response 이외에도 Emergency Preparedness 관련된 부서를 만들었고 특히 이제 테드로스가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UHS 관련된 조직의 강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WHO 프로그램 간의 사일로를 없애서 협력을 강화를 하고 그 WHO 헤드쿼터와 리저널 오피스와 컨트리 오피스 간의 그 얼라인먼트를 통해서 그 국가를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이 목표였고 이게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하고 최초로 사실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디지털 그 세계 보건 총회가 열렸는데 여기 우리 나라의 이제 문 대통령도 참여하셔서 발언을 하셨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IHR 국제 보건 규약 강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이런 이니셔티브를 만들기보다는 이 WHO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잘 역할할 수 있을지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방안으로서 IHR을 더 강화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맨데토리가 아닌 부분을 좀 더 맨데토리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트리의 요구들이 뭔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WHO 기본적인 입장이 사실은 이제 하이인컴 컨트리보다는 로우 미들 인컴 컨트리 중심으로 항상 가기 때문에 하이인컴 컨트리의 요구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COVID-19 관련해서는 그 콜렉티브 데이터 쉐어링 플랫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맞춰줄 수 있는 그 요구들을 좀 더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WHO 세 그 레벨 중에서는 컨트리 오피스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컨트리 오피스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WHO가 이제 하는 여러 미팅에 한국이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회의에서 WHO 좀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의미 있는 그런 목소리를 항상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